자, 저희는 리허설이 막 끝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텅빈 공연장은 약간 노래 가사처럼 호젓함과 쓸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허설 감 마치고 나면 어떠십니까, 심경이? 진이 너무 빠지고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다는 안도감도 들고, 내일 리허설 때뭘 할지를 계속 복기를 하고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휘자가 쉽지가 않군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김선욱 지휘자가 음악 감독으로 취임한 첫 해, 이제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르지만 호흡을 맞춰보니까 악단과 중간 평가라고 할까요? 자체 평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의 정기 공연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됐달까요? 그런 되게 긍정적인 케미스트리가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처음부터 너무 편한 관계도 그것도 되게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에 어떤 실적이나 성적을 내기보다는 되게 길게 바라보고 또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가 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도 서두르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 작업을 거쳤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단원 선생님들의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난 두 번의 연주보다 지금 훨씬 더잘 보이고 또 단원분들도 이제 제가 리허설 때 하는 말들이나 뭐 추상적인 어떤 어휘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더 적응을 하시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믿고 싶네요. 마스터스 시리즈 세 번째 베토벤 합창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되게 독특한 점은 연말 송년음악회로 많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합창을 올해는 한여름, 초여름에 연주하게 됩니다. 시기도 일부러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꼭 연말이니까 합창을 해야 된다는 공식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조금의 청개구리 성향이 있다 보니 왜꼭 그걸 굳이 12월 달에 해야 되지? 저희 경기아트센터가 재단법인 20주년 기념 연주회를 이제 6월 달에 하는데 근데 기념할 만한 곡이 뭐가 있을까?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작품이 무엇일까? 또 관객분들이 사랑하면서 또 오케스트라 저희들도 연주하기 기쁘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곡이 뭐 있을까 하면은 네, 답이 하나였었어요. 네, 그래서 합창 교향곡이고 또 제가 이 곡을 재작년 말이었나요? 재작년 말에 어떤 사건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는데 저랑 호흡을 여러 번 맞춰본 오케스트라와 다시 음악을 만들어가면 또 새롭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깊은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지휘자 김선욱은 합창을 다른 오케스트라 서울시향과 예전에 한번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술 감독님께서 갑자기 다치셔가지고 갑자기 투입이 되었는데요. 뭐 저한테 주어진 게 그때 4일이었어요. 4일 동안 출국을 하려다가 다시 서울로 끌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고 잘 때까지 계속 앞만 본 거죠. 4일 동안. 그럼 나흘 동안 벼락치기인데 벼락치기와 지금처럼 어떤 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벼락치기의 장점은 사실 없어요. 없군요. 저는 벼락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당연히 아쉬운 점도 되게 많죠. 아쉬운 점도 많지만 지휘자로서의 저를 성장을 조금이라도 시켜준 아주 값진 경험이었어요. 사실 베토벤 경 9번 같은 경우는 일반 공연보다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합창도 들어와야 되고
성악가 솔리스트 4명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작품 중 하나죠. 기회가 드물죠. 기회가 훨씬 드물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은 사실 베토벤이었기에 가능했어요. 모든 피아노 곡과 실내악 곡은 거의 다 연주를 했는데, 교향곡은 지금 하나하나씩 또 깨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9번을 빨리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경기 필드를 맡고 나서 한 번쯤은 이 9번을 꼭 그때 이후에 다시 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이번에 찾아온 거죠. 베토벤의 합창은 이제 다른 교향곡과 달리 인간의 음성, 합창과 독창이 들어가는 크고 독특한 형식의 교향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로서도 그런 어떤 컨트롤부터 해서 그리고 어떤 그 지휘까지 굉장히 까다로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모차르트 교향곡처럼 소수의 편성으로 연주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어려움은 되게 상대적인 거라 어떻게 그렇게 구별해서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베토벤 음악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베토벤은 멜로디를 쓰는 작곡가가 아니었다는 것. 아주 단순하고 짧은 소재를 가지고 이 소재를 변형시켜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사실 많은 연주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토벤이 음악을 써내려갔던 관념 자체가 노래하는 악기한테는 굉장히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편한 뭔가. 불편하죠. 특히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보면은, 바이올린 악보가 보면은 이거는 완전 피아노한테 너무 적합하게 쓰여진 바이올린의 악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삼중 협주곡도 보면은 바이올린과 첼로가 정말 연주하기 까다롭고 불편하고, 근데 그런 곡들이 교향곡 내에 굉장히 많이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베토벤을 연주할 때는 예를 들어 뭐 차이콥스키의 멜로디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연주했던 말러의 선율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작곡가가 베토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 그 1악장이나 2악장 그 안에 있는 구조의 이해랑 그 베토벤이 제일 잘 썼던 거, 화성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화성 변화가 모든 긴장감과 기승전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 선율이 아니라 어떤 게 밑에 깔려 있느냐, 그러니까 건물을 보면 어떤 퀄리티의 시멘트가 깔려 있고 어떤 퀄리티의 철골이 깔려 있느냐가 겉에 보이는 디자인과 아름다움보다는 훨씬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베토벤을 이제 지휘하거나 할때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 어쨌든 그 악기들 특유의 가진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황제협주곡을 한번 했었거든요. 확실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베토벤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합창 교향곡을 하고 다음번에 또 6번 교향곡도 하고 내년에 앞으로 같이 연주할 많은 교향곡에 내공이 쌓여가지고 더 좋은 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매력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그러면 작품의 매력, 베토벤의 매력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구조적인 힘, 뚝심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별볼일 없는 소재를 가지고 곡 전체에 밀어붙이는 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윌 파워, 의지가 베토벤의 음악에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얼핏 뚝 떼놓고 보면 단순하게 보이고 별 볼일 없고 평범하게 보이는 그 주체를 갖고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건축가 베토벤의 그러니까 힘이다. 예를 들어 1악장 같은 경우는 D 마이너의 화성으로 시작하죠. 근데 들어보면은 정말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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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이것밖에 없어. 이건 멜로디도 아니고 그냥 그 화성 안에서의 뭔가 조금조그만 그 프라그먼트들이거든요. 4편. 타다. 그리고 빠빠빠빰. 이게 베토벤 음악에서 항상 나오는 이 운명의 동기 있잖아요. 빠빠빠빰. 이게 1악장의 거의 전부를 관통하죠. 마르카토처럼 해주세요. 따담담 밤팜 팜팜 아티큘레이션 조금만 지금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해볼게요. 보시고. 근데 이제 베토벤이 이제 후기 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내면의 그 정말 50 전까지는 잘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속에 있는 선율들이 이렇게 꺼내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베토벤 후기 곡들이 참 우리한테도 울림을 많이 주는 게, 그게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통해서 멜로디를 써내려간 사람이에요. 슈베르트나 모차르트처럼 막 그런 동기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슉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묵히고 묵히고 이게 곰고 터지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멜로디들이 이제 사막장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도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뭔가는 불편한데, 그 불편함이 우리의 심장을 이렇게 관통하는 부분들. 그래서 참 베토벤의 말년 작품들이 참 매력적이긴 한것 같고요. 사악장도 물론 좋아했던 이제 실러의 시를 갖다 붙여서 여태까지 그 베토벤의 전에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교향곡에 그런 시를 붙인 합창을 쓰는 그런 획기적인 생각,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고 싶은 그 의지. 사실 마지막 악장도 보면은 그 합창의 멜로디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기보다는 뭔가 하나 끝나면은 전혀 다른 또 색깔의 구성이 또 들어오고, 결국 힘으로 밀어붙여서 마지막까지 끝나는, 정말로 인간적이고 너무나 사람 냄새 나는 작곡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연주자들도 연주하기 너무 좋아하고 오케스트라한테도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지만 잘 끝내고 나면 거기에 따라오는 성취감은 또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불멸의 작곡가인 거는 정말 틀림없다는 생각은 저도 매해 갈수록 더 깊게 그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막 포르테로 처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디레라라라다라다 레디라단 담담밤 방조하고 다다디디디림 타다단 디디디디디디. 그래서 이런 멜로디가 방향이 좀더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번 그 음악회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곡도 협주곡도 없고 합창이 전부입니다. 이날 연주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 없이 곧바로 메인 요리부터 나오는 셈인데, 셰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메인 요리만 내기로 한 결심한 이유?
이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 관객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파인다이닝처럼 잘 에피타이저부터 첫 번째 코스, 두 번째 코스, 메인 디저트까지 하는 음악회가 있는가 반면은 한 가지 요리만 파는 식당도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온전히 전해드리려면은 전과 후가 없이 딱 메인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쉽게도 앵콜은 준비되지 않을 거고요. 아, 후식도 없습니까? 이야, 김선욱 셰프의 메인 요리만 있는 합창. 이야. 그렇게 짰으니 관객 여러분들도 이 곡이 가진 생명력과 힘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후식도 전체도 없다는 메인 요리로만 승부하겠다는 셰프 김선욱의 각오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끝내죠? 마지막에? 아, 예. 사회생계 재단 출범 20주년을 맞아서 셰프 김선욱이 내놓은 초여름, 한여름의 합창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